네, 안녕하세요. 리비드입니다. 자, 지난번에 이어서 핑크빈 마저 잡아봅시다. 어디냐?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금 저 엘릭서가 체력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마나도 회복해 줘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, 솔직히 마나 쪽 모드랑 체력 회복하는 모드가 서로 다르단 말이죠. 얘 지금 보면은 MSSM, MNSM이라는 모드고, 얘는 메이플 모드라서 서로 다른 모드예요. 마나는 다른 모드의 그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. 동시에 사용이 안 됩니다. 동시에 저게 회복이 안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싸워야 돼. 야, 마나 실드 33씩 회복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제 공격력이 3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. 그냥 일반 바닐라 몸뚱아리면은 그냥 한 대 맞으면 죽을 데미지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저 무기도 그 한몫을 합니다. 무기가 저게 플러스 몇 자리일까? 몇인지는 좀 내가 얻어봐야 알 수 있겠는데. 오, 믹스틱 저거는. 야, 작품 조각성도 많이 준다. 뭐야, 저건 왜 내가 왜 브레인이야. 작품 조각상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저걸로 뭐 이것저것 아이템 거래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원래 저게 작품 코인, 파프로세스 코인, 이렇게 코인으로 나오던 거를 저걸로 나오도록 바꾼 거기 때문에. 원래 코인이 하던 역할을 저 조각상이 해야 되지. 솔직히 그 코인이라고 했는데, 솔직히 코인이 실제 그 보스랑 전혀 안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왔어서 한 번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참에 한번 싹 다 그냥 보스 이미지로 그냥 싹 다 갈아 꼈고. 이게 보니까 일단 쟤네들이 좀비 타입이라서 좀비가 드랍하는 아이템을 얘네들이 떨구는 것 같아.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 진짜. 야이씨, 아무리 그래도 좀비 타입이라고 해서 좀비가 저걸 이걸 좀비로 인식하다니 겁나 당황스러워. 와우, 힘들다, 힘들어. 야, 피격 데미지 12짜리구나. 와, 이거 이딴 걸 들고 때리니까 내가 겁나 아프지. 잠깐만. 오케이. 일단은 인트 올려주고. 피해를 찾자. 잠깐만, 지금 엘릭서가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엘릭서 좀 꺼내놓고 싸웁시다. 엘릭서 두 세트면은 충분히 잡겠지. 아따, 날뛴다 진짜. 근데 원래 카오스 피에르는 분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. 마인크래프트로 넘어오면서 그 분열 패턴이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그냥 생각합시다. 겁나 날뛰네 진짜. 근데 날뛰는 건 얘만이 아니라 다른 말지도 다 날뛰긴 하는데. 자, 또 잡아보자.
보스들의 점프력을 무지막지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다 떨어뜨려도 악착같이 기어 올라오게 변경이 되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얘네들 이제 스킨들이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이런 스킨들이. 나 그리고 요즘에 그 오히려 원본 메이플의 하드 매그너스 안 잡은지 꽤 됐어. 원래 매주마다 잡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귀찮아졌어 요즘에. 나 메이플 좀 많이 소원해졌어. 그것도 있고 내가 만든 메이플이 더 재밌었어. 메이플 역전시 망치 만들어서 수리. 오케이. 후 이제 쭉 잡긴 잡아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이 엄청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리고 노말 모드까지 나왔는데 지금 노말까지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자동으로 제 레벨에 맞춰서 나오긴 하는데 슬슬 루타비스 방어구를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다 이제. 야 데미지가 40이다 돼요.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! 한 대만! 아니 한 대가 아니구나. 어휴 아무튼 와씨 진짜 빡셌다 진짜. 야 매소 주는 것 봐 진짜 기가 막히다. 근데 저 데미안급부터 올라가면 진짜 많이 주는데 매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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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 마나 실드가 자체가 내 그냥 추가 확장 체력이라서 그러다 마나 실드가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내 체력 자체가 안다니까 원킬을 당하지 않는 한 죽을 일이 없어. 물론 마나도 마나 포션을 계속 빨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냥 추가된 체력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. 와, 입고 있는 장비 레벨 때 봐. 하나 그냥 팔기만 했는데 천만 메소를 번. 잠깐만. 마나 포션을 좀 살까? 이걸로 사는 건 조금 너무 낭비고 애초에 내가 지금 25,000까지 없어. 2,500도 솔직히 과해. 맑은 물 하나당 10만 메소. 그러면은 맑은 물 50개면은 500만 메소. 아 얘네들 맞다. 이거 10개씩밖에 안 못 들고 있지. 일부러 제한을 뒀어요. 근데 저 정도면은 꽤 든든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엘릭서보다 이제 맑은 물의 시대가 왔어. 어우 싸도 됩니다 진짜.
어휴, 그만 좀 움직여라 진짜. 어휴. 지금 체력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손모대 들고 있는 건 맑은 물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체력이 회복되는 그 마나 실드가 작동하는 원리가 일단 체력이 먼저 깎여. 먼저 깎이고 나서 마나가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체력이 회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원킬 당하면은 마나 실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. 일단은 맞은 상태에서 맞은 데미지만큼 줄어든 체력만큼 마나를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. 야 이제 메소가 짱짱이 잘 들어온다. 대신 전투가 진짜 힘들지만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볼까? 잠깐만. 나 항상 가운데 자리를 좋아해서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? 이러면 좀 싸우기 편해지지 않을까? 야, 일로 돌아볼래? 일로 깊숙이 돌아와봐. 오케이. 훨씬 편하다. 싸워도 당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. 그래도 아우 아까는 진짜 너무 싸워도 당겨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. 야 이거 좋다. 이거 물론 그 메인 나중에 하게 될 때는 이 블록은 애초에 못 부수는 블록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기술이고.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같이 하게 될까? 자, 잠깐만. 도금이 좀 너무 큰 것 같다. 레벨이 217? 일단 가인스까지 한번 잡아보자. 오, 야 잠깐만. 가인스 빡센데? 한번 맞을 때마다 대략 한 마나가 6%씩 내려가네. 와 얘 끼고 있는 무기가 뭐야? 얘 끼고 있는 거 아케인 시드 아니지? 거의 대부분 그 데몬 어벤져의 그 깐지나는 그 스킨을 다 입혀줬거든요 무기들은. 근데 보랏빛이면 아케인 시드 아니야 진짜? 물론 진짜 아케인 시드는 아닌데 이 텍스처가. 오 드디어 보스 리오드 색깔이 드디어 레인보우 색깔 레벨 240까지 올라갈 수 있어. 이거 먹으면은 가인슬 조각상도 나오고. 일단 이거 까보자. 아 태성비 나왔어. 아 진짜 나 오늘 더럽게 없네 진짜. 조금 좋은 쓸만한 아이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. 일단 우루스도 잡고 이제 우루스 정도 해야지 그냥. 맞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거 안 쓰고 있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.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혀주면은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죠. 야 이렇게 기가 막히지. 와 2억 메소. 됐어. 어디 보자. 몸파 이제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한번 도전해볼까? 그럼 도전하기 전에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